지난 시간 검은색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흰색. 흰색 옷을 입어야 운이 상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얀색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 무언가 준비된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결의, 다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얀색 옷의 특징. 띠로 본다 그러면 닭띠하고 원숭이 띠 분들이 흰색에 적합한 그 띠 운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계절로는 가을색, 그리고 방향으로는 서쪽, 그리고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하는 색이 흰색이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어려운 부탁을 받을 때, 그럴 때 흰색 옷을 입고 자리에 나가면 그 우유부단한 성향이 자신감으로 상승을 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은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색이다. 그리고 흰색은 재물 운이라든지 문서 운이라든지 이럴 때 흰색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 큰일에는 큰 뭐 회사, 기업 이렇게 상대로 하는 일을 계약 성사나 큰일이 있을 때는 검정 슈트를 입고 나가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소소한 뭐 문서 이동 발언할 때는 흰색을 입고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더 계약이 잘 된다. 재물운이 상승을 하니 흰색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흰색 옷이 얼마만큼의 상대들이 볼 때 보기가 좋고 자신감을 상승하느냐를 예를 들어서 그 노년의 아저씨들이 하얀 백바지에 그 흰 구두를 신었을 때 그 풍겨져 나오는 그 자신감. 아, 맞아요. 뭔가 막 있어 보이고, 네. 응? 또 뭔가 막 준비된 것 같고, 돈도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네, 네. 엄청 여유롭게 보이고, 멋스럽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흰색은 사람의 길을 향상을 시킨다. 그리고 속옷을 한번 우아래, 여자분들은 우아래, 남자분들은 뭐 팬티만 입으시니까 요즘 메르스를 잘 안 입으니까 하얀 걸로 장착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나만의 그 자존심, 나만의 성취욕이 있어. 하얀 걸 입었을 때. 그래서 그냥 우쭐우쭐하고 그냥 저절로 이 어깨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얀색은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색이다. 특히 닭띠나 원숭이 분들한테는 금전운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력이라든지 여러모로 도움이 더 될 수가 있다. 나한테 오행에 맞는 색이 따로 있듯이 모든 색은 다 적절하게 쓰임새가 있지만 흰색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주변을 밝게 만든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한번 그 하얀 옷을 한번 풀 장착하고 한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음에 만날 때는 하얀 티셔츠하고 하얀 바지, 하얀 양말, 하얀 운동화 이렇게 신고 한번 와보세요. 얼마만큼 기분이 업이 되는지 본인이 느껴봐야 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